중국 4년차의 코딩 실습 주제 글로벌 케이트링 프랜차이즈 이게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딩과 로보틱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플러스 로보틱스. 물론 이제 머신러닝 모듈인 것도 나중에 다 드라이 나겠지만 일단은 코딩과 로보틱스가 추가됩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가상의 어떤 식당 체인 프랜차이즈, 식당 프랜차이즈죠. 근데 이게 글로벌 규모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업종은 갈비, 숯불갈비. 영역을 이제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의 숯불갈비 프랜차이즈를 구성한 겁니다.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그러면은 일단 어떤 도시에다가 이걸 할 것인지, 뭐 방콕을 할 것인지, 뭐 세부를 할 것인지, 뭐 발리를 할 것인지 등등등등 서울, 뭐 부산 등등 뭐 도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이 프랜차이즈를 구성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입지 선정이죠, 그죠? 입지 선정 알고리즘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실제 이제 재무 회계, 그러니까 financial and accounting 회계 and taxation 세금이죠. 이러한 모듈들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미리 좀 적어놔야겠는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 금지. 실제로 하는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업화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딩 실습입니다. 그죠? 코딩 실습이 오해될 수 있으니까 빨갛게 표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데 코딩 실습이긴 하지만은 근데 웬만하면은 좀 현실적인, 그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 코딩 실습. 가상이지만은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얼리스틱하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카운팅 택시에이션도 필요하고, 다음에 직원 관리,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직원 관리를 뭐라고 했다가 하는데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고객 관리, 커스텀 클라이언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모듈도 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들어줘야 될 것이 어떤 공급망, 그죠? 공급망 재료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거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모듈 들어가고, 이걸 우리 다 코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이죠. 돼지고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소고기, 양파 이런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이것을 다 통합한 ERP도 필요하겠죠. 다시 여기서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들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모듈들 다 코딩을 하나씩 해볼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실습, 코딩 실습 주제예요. 근데 로보틱스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무슨 의미냐니까, 그 숯불갈비의 가장 큰 문제점, 숯불갈비의 난제가는 연기 문제, 그죠? 미세먼지보다도 100배 이상의 어떤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연기들을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로보틱스 주제입니다. 연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초벌구이를 안에서 해서 초벌구이를 별도의 시설, 별도의 장치, 집진 장치가 있는 그런 장치에서, 그죠? 에서 처리한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직화를 피하고, 직화가 아니라 직화 아닌 간접적인 간화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불길을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도 있을 수가 있고, 연기를 집진, 지변 장치라고 그러죠. 지변 장치. 자, 이런 것들은 다 로보틱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이런 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보드를 이용한 어떤 로봇 모듈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구성, 테이블이라든가 테이블의 구조죠, 그죠? 테이블의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메뉴들을 어떻게, 메뉴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찬들이 세팅돼서 나오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반찬 각각을 보통 고객이 별도로 구매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김치라든가 파조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무침이라고 그러나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등등의 방안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중일과 아시안이잖아요. 아시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만 개가 설립이 되었다. 만 개의 점포가 있다. 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만 개의 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죠? 5-1. 물론 가상의 샵들입니다. 실제 그런 샵을 우리가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런 샵들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물류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수입과 지출, 비용 등등이 있을 텐데, 이 만 개의 샵을 어떤 식으로 결합재무제표죠, 그죠? 결합재무제표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분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분 구성, 각 샵의 지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샵의 지분 구성, 그리고 중앙에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센터럴 모니터링 시스템, 중앙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만 개의 샵 각각의 실시간으로 재무 현황이라든가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요 중급 4년차 코딩 실습 글로벌 케이트링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방콕에다가 숯불갈비 프랜차이즈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낸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국 4년차 코딩 실습 글로벌 케이트링 프랜차이즈의 주제입니다.